자, 2차 방식과 2차 함수 단어 넘어왔어요. 2차 함수하고 2차 방식하고 관계에 대해서 묻는 건데, 2차 방식과 2차 함수는 뭐 큰 그건 없어요. 는 0 대신에 는 y가 나온 것 뿐이고, 식 정리할 때 2차 방식의 성질로 많이 풀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앞에 있는 128쪽 내용에 대한 중학교 3학 내용은 쌤이 지금 여기서는 따로 언급 안 하고 있지만, 꼭지점만 찾을 수 있으면 큰 문제 없어요. 내용 풀다가 안 되면 쌤이 앞에 것도 다시 봐줄 테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에 2차 함수 그래프라고 되어 있죠. 그래프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맞나요? 그래프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점을 쌤이 알파라고 하고 요 점을 베타라고 한다면요,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알파 콤마 0이죠. 이게 x축이라면 맞나요? 베타 콤마 0이죠. 좌표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x가 알파이면 y가 0 나옵니다. 이 말이죠. x가 베타이면 y가 0 나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이 식은 0 됩니다. 말이거든요. 맞지? 근데 2차 방정식은 이게 0일 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세요. 2차 방정식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2차 방정식의 x절편 자체가 2차 함수의 x절편 자체가 2차 방정식의 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은 7은 아닌데 뭐 있지? 8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고 나왔어요. 맞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이다 돼버리고, 마이너스 2하고 4가 해라는 거 알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y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로 만들었어. 2차 함수로. 맞죠? 그럼 2차 함수 만들면 최고차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이고,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때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하고 4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요 2차 함수식의 는 0으로 만든 다음에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와 일치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2차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자체가 뭐와 똑같다? 2차 방정식의 해하고 똑같다 했기 때문에, 보세요. 2차 함수에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돼버리면 해가 몇 개로 보이는 거야? 두 개라고 얘기해도 되죠. 2차 방정식 꼴에서는. 2차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이면, 맞나? 서로 다른 두 개라면 2차 방정식에서 해가 두 개라는 거와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판베시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베시티가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이 나왔다 이 말하고 2차 함수가 x축에서 접했다 이 말하고는 똑같은 말이라고. 왜? 얘는 2차 함수를 그려보니까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났다. 이 말은 2차 방정식 형태로 보면 x의 값이 하나로 보인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 한 점에서 만났다, 접했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판베시티가 0이라고 판단한다고.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앞에서 배울 때 2차 방정식의 해가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나온다 이렇게도 있었죠. 서로 다른 두 허근 나오는 경우가 판베시티가 0보다 작은 경우인데, 얘는 그래프는요, 허근, 그러니까 허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릴 때는 식으로 정리할 때는 허수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허수를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가 돼버려요. 알겠나? 이렇게 돼버리면 아, 허근을 가지구나. x축과 만나는 점이 없구나. 맞지? 그러니까 허근을 가진다. 판베시티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용 알고 있어야 돼요. 요 내용 나중에 되면 두 개에서 만난다, 한 개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를 가지고 판베식으로 문제를 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판베식 내용 문제 모르면 이걸로 정리 못하면 문제 못 풀겠지. 되겠어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이번에는 2차 함수가 있어요. 맞지? 아까는 뭐였죠? 아까는 직선 이게 아니었고, 아까는 X축이었어, X축. 근데 X축을 우리는 식으로 정리하면 Y가 0. X축에 있는 모든 좌표들은 Y가 0으로 나오거든요. 1, 0, 2, 0, 3, 0.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된 거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0이랑 연립한 거예요. 그래프를. 두 그래프를 연립했으니까 이 Y 대신에 뭘 집어넣어버린 거야? 0을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 꼴로 나타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는 0이 아니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러니까 2차 함수랑 Y는 MX 플러스 N 1차 함수랑 교점이야. 얘의 교점은 어떻게 푸냐? 얘는 얘다. 똑같이 연립합니다. 이거 이항할 수 있죠? 는 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해고하면 돼요. 문자로 나왔으니까 식이 많아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숫자기 때문에 이항하면 뭐 덧셈 뺄셈 다 돼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점 그게 여기에 x좌표 두 개가 나와요. 여기 x값. 알겠나? 당연히 얘는 y값이 0은 아닙니다. 뭐 1,2, 2,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나? y값은 다르지만 x의 값은 똑같다. 마찬가지 판별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있어요. 얘들 둘이 연립했어요. 연립했다는 말이 이거 이항했다는 말이죠. 얘를 이항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맞지? 이 그래프에서 판별식을 쓰는 거야. 얘의 판별식을 쓰면 자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두 개에서 만날 거고 0하고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흔히 얘기하는 접한다죠.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가 돼버려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선생님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Y는 E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자 보세요.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요거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맞지? AX제곱 자 여기 EX 나왔으니까 2로 붙일게요. E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뭐?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거의 해는 뭐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2 또는 4가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이걸 는 0으로 바꾼다고 Y가 아니고 는 0으로 방정식 걸로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2하고 4라는 해를 가지게 됐다. 요 내용이죠. 맞지? 그럼 우리 이걸로 알 수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2죠. 두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8입니다. 맞나요? 따라서 얘 가지고 내가 식을 만들어버리면 x제곱 합은 2니까 마이너스 2x 곱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은 0 꼴로 만들 수 있을 거고 맞나요? 합과 곱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 했던 겁니다. 합곱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식인데 문제에서는 최고차항이 2로 시작하거든요. 맞나? 2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여기 다 2 곱하는 거야.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 이라는 2차 방정식 꼴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얘가 얘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 A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2차 함수를 가지고 꼭점을 찾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 꼴로 바꾼 다음에 해를 알고 있고 그 해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새로운 2차 방식을 만들고 맞지? 는 마지막에 는 0 대신에 뭘로 바꿔주면 돼요? 는 Y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나오니까. 됩니까? 그래서 A값은 지금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16이에요. 이런 식으로 끝나버립니다. 내용 별거 없어요. 알겠니? 당연히 이 내용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둘 중에 하나죠. 앞에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 못했다는 거. 또 봅니다. 2번. 2번 문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맞죠?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x축과 만난다 했잖아. 맞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2차 방정식의 해라 불러요. 금방 했죠? 2차 방정식의 해라 부른다고요. 근데 그 해가 좌표가 A점, B점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맞지?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다 이거죠. 맞지? 문제에서 뭐 해라? 이 AB의 거리가 얼마 나온다요? 2루트 2로 나온대요. 됐습니까? 이때 뭐 구하세요? K값을 구하내세요. 이 말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집중해서 넘어갑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2차 함수의 형태를 기본으로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인데요 이걸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지금 책에 풀이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풀어놨거든요.
맞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당연히 그거는 곱셈공식 변형식이 돼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얘기하는 거 봐. 쌤 다른 방법으로 푸니까요, 지금. 자, 2차 함수가 이런 식이야. 맞지? 근데 얘 꼭 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합니다, 쌤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6x 하고요.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6, 2로 나눈 건 밑에 적고 제곱해서 위에 올리고 다시 뭐 해주고요? 빼주고 원래 있던 k-3 적어줬습니다. 이거 쌤 굳이 이걸로 풀어야 됩니까? 문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다음에 파트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부터 이걸로 푸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얘는 x-3에 제곱되고요. 얘는 플러스 k-12가 돼요. 자,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 꼭점이 지금 3콤마 k-12란 말이거든요. 그럼 이 지점이 지금 뭐 돼야 돼요? 3콤마 k-12예요. 자, 내가 중요한 거는 k-12가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요 라인에 있는 이거 보고 우리 뭐라 불러요? 축의 방정식이라 부르죠. 맞지? 이게 축의 방정식이 이게 x는 3이란 말이에요. x는 3.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지금 3으로 나온다는 거죠. 맞나요? 이해되나? 자, 쌤이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요 내용을 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면요. 요거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돼요. 1차항을.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6이잖아. 이거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축의 방식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3, 저 플러스 3이란 말이야. 맞죠? 근데 잘 봐.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2 루트 2니까 얘 길이가 얼마 돼야 돼요? 루트 2. 얘 길이도 루트 2가 된다고. 쌤 말 따라옵니까? 자, 도형 모양으로 간 겁니다. 쌤이 길이로. 자, 그러면 쌤 A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3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기 때문에 A의 좌표는 3-루트 2, 0이 돼버려요. 자, 그 다음 B의 좌표는 3 플러스 루트 2, 0입니다. 결론적으로 요 지점의 좌표가 3 플러스 루트 2고 요 지점의 좌표가 3-루트 2라는 거야. 맞죠? 그래야 얘에서 얘 빼면 이 길이 2루트 2 나오고. 됩니까? 요렇게 찾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갑시다. 두 해가 나와버렸죠, 지금. 맞나요? 그럼 다시 봐봐. 두 군의 합 얼마예요? 6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나옵니다. 그러면 두 군의 곱 구하면 얘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두 군의 곱을 이용합니다. 두 군의 곱은요, 얘랑 얘랑 곱한 거죠? 자, 합차 공식 바로 씁니다. 3-루트 2, 3+루트 2 하면 9 빼기 2 돼버려요. 7 돼요, 7. 끝났네요. 얘가 7이다. 따라서 K값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곱셈공식 변형식보다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더 쉽습니다. 간단하고. 그리고 얘기했지만 꼭지점을 찾아서 정리하는 거는 당연히 2차 함수 파트에는 필수예요. 2차 함수에서 꼭지점 구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했죠, 내가. 맞나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3번 문제. 아까 판별식 이용해서 해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 했어요. 맞죠? 맞나? 근데 그 해가 뭐하고 똑같다? 2차 방정식에서의 해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에 좌표하고도 똑같다 했거든요. 맞지? 그러면 해가 두 개면 2차 함수에서는 X절편이 서로 다른 두 개로 나올 거야.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면 2차 함수에서는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점이죠. 접하는 경우입니다. 이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다면 2차 함수에서는 X축과 만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해서 내가 이걸 함수 형태로 풀 수는 있는데 꼭점을 이용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방정식으로 풀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씁니다. 자, 판별식 쓸게요. 4분의 D 씁니다. 4분의 D. 앞에가 2의 배수일 때는 무조건 4분의 D 씁니다. 남들보다 계산 빠르려면 연습해야 돼요. 혼자 나는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쓸게요. 그거 써도 돼요. 답은 똑같죠? 근데 그거 안 쓰다 보면요, 쌤이 얘기하는 4분의 D 안 쓰다 보면 또는 방근의 공식 안 쓰다 보면 계산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쓰세요. 4분의 D 씁니다. B-제곱. 요거 2로 나눈 거야. B-니까.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그냥 이렇게 돼버리죠. 맞지?
이게 판별식이야. 그러면 1번 끝났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그러면 1-K는 0보다 커야 되고요. 2번 접하려고 그러면 1-K는 0이 돼야 되고요. 만나지 않으려면 해가 없어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끝나버리는 문제라고. 자, 그러면 다 했죠. 요거 이항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K는 1보다 작죠. 그럼 요거는 K는 1이고요. 얘는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별 내용 아니에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중학교 거에서 벗어난 게 1도 없어요. 알겠니? 자, 지금까지는 중학교 내용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냐? 쌤, 아까는 X축 맞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하고 비교를 하면서 풀었는데 이번에는 2차 함수와 어떠한 직선 하나와 풀고 있다. 맞나요? 자, 그래서 내가 정리한다고요. 자, 봐봐. 문제 내용은 이거예요. 어떠한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나온다. 맞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서로 다른 두 점 A와 B에서 만났다. 실제로 너희는 그림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수학 성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그래프만 잘 그리면 고득점 올라가요. 그 모든 수학은 그러니까 뭐 모든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함수와 형태 함수의 형태로 바뀌지 않는 뭐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의 확률과 통계라든지 맞죠? 그거 말고 없어요 실제로. 그거 빼고는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프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답이 다 나와요. 내가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면 좋거든요. 일단은 쌤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직선과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가 있는데 A와 B가 있대요. 근데 요 점을 A라고 내가 가정하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로 나온대, X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얼마가 되겠죠, A는. 됐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내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요걸 베타라고 둘게요. 됐나요, 그냥?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얘들 둘이 연립하면 해가 얘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연립부터 합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랑 y는 x 플러스 k랑 두 개 연립하겠다고. 연립해버리면 이 y 대신에 얘가 들어가버리면 되죠. 맞지?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k가 되고요. 요거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 돼버려요. 자, 요렇게 돼버리면 는 0꼴로 나왔죠, 지금. 맞지? 는 0꼴로 나와버리면 우리 이 앞에서 배웠던 이런 문제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알겠니? 왜? 우리는 아까 는 0으로 바꿔 풀었거든. 자, 그래서 봅니다, 이제. 요거 정리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해 알아, 몰라? 몰라, 지금. 근데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가보니까 해가 마이너스 2하고 베타 정도로는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거의 두 근이 얼마다?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베타다. 베타는 내가 잡은 겁니다, 쌤이. 그러면 자, 두 근에 합과합니다. 자, 보세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랑 베타랑 더한 거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 베타가 된대. 맞죠? 근데 두 근의 합 이꼴 여기서 두 근의 합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2차 방식이잖아. 요거 상수고 1차 상수죠. 1차항의 계수 부호 반대가 두 근의 합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 1 돼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베타 값이 1이라는 걸 내가 구해버렸어요, 이제.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요. 베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면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요거, 요게 이거의 두 근의 곱이거든? 맞지?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K 값 얼마 돼야 돼요? 5 돼야 되죠. 맞죠? 이해됩니까? 자, 지금 문제 보세요. 문제에서는 K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답은 뭐예요? 실제로 답은 베타값이죠. 베타값. 왜? 이 점에 좌표 구하는 거잖아. 맞나요? 이해됩니까? 베타가 1이니까 얘는 무조건 뭘로 나와요? 1콤마로 떨어집니다. 얘가 1이니까. 맞죠? 자, 근데 는 0은 아니라 했어요. 맞지? 1콤마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6 나옵니까? 얘는 1콤마 6이죠. 또는 여기 집어넣어도 되죠. 맞지? K값을 구했다면. 내가 아까 K값 얼마로 구했어요? 5로 했죠?
실질적으로 K를 안 구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구할 수 있으면 좋죠. 왜? 시험은 뭐든 나오니까. K 5 집어넣은 상태에서 X에 1 집어넣으면 Y값 6 나오잖아.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뭐예요? 1,6이 답이에요. 되겠습니까? 내용 이렇게 돼요. 자, 정신 똑바로 차려. 자, 5번 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x 마이너스 1. 또 마찬가지죠. 2차 함수 하나랑 1차 함수 하나. 맞죠? 자, 똑같이 줬어요. 얘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내가 정리해 볼게요. 아까는 쌤 함수로 풀어줬죠. 맞지? 그 기하 형태, 길이가 공급하고 왼쪽으로 마이너스 2 루트 2, 오른쪽으로, 자, 왼쪽으로 루트 2, 오른쪽으로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풀었거든요. 5번은 내가 알파, 베타로 풀어볼게요. 자, 5번에 알파, 베타로 풀어봅니다. 똑같이 아까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x좌표값만 구하면. 아까처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알겠죠?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이왕 할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자, 3x, y는 3x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한꺼번에 정리했어요. 연립했습니다. 요거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꼴로 바뀌죠. 맞나요? 이해되나? 그 이거의 두 군이 지금 뭐야? 나와야 되는데 그거의 두 군이요. 나왔어요. 왜요? 한 교점의 x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1이에요. 이러면 우리 끝난 거죠. 한 개가 1 마이너스 루트 2면 다른 한 개는 뭔데요? 1 플러스 루트 2가 돼요. 그러니까 두 군이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2와 1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돼버려요. 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또 끝났네요. 쌤, 이거 두 군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2예요.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기본 공식으로 계산한 거는 내가 안 도와줍니다. 지금 빨리 했어요. 그럼 다 했죠? 쌤, 이거 합 얼마예요? 요거 2니까 이거 마이너스 2 돼야 돼요. 곱 얼마예요?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그럼 A값 얼마 돼야 돼요? A 빼기 3 했는 게 마이너스 2 되려면 A는 1 돼야 되죠. B 플러스 1 했는 게 마이너스 2 되려고 하면 B값은 마이너스 2 돼야 되죠. 맞나요? 됐나? 쌤이 좌표로 거리 구하는 문제인 줄 알고 내가 좌표로 구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음에 이거 비슷한 문제 나오면 쌤이 좌표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흔히 얘기했던 곱셈 공식 변형식 있죠? 그걸로 한번 풀어줄게요. 그 다음 6번 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단, 지금 문제 유형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처음에 뭐였어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0이라. 이 y는 0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x축이라 부른다. 요 경우랑 두 번째는 뭐예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mx 플러스 n이랑. 예, 어차피 방법은 똑같죠?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게 기본인데 얘는 연립하면 그냥 바로 방정식 돼버리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얘는 연립하면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항해준 다음에 정리하면 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해볼게요. 식부터 연립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a랑 같을 거야. 왜냐하면 교점이니까요. 문제에서 언급하는 게. 맞죠? 자, 이거 연립합니다. 넘어가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 이래 나오죠. 맞나요? 됐죠? 이제 뭐 하자? 이제 뭐 하면 돼, 우리? 얘 해 개수를 판단하는 거죠. 얘들 둘이가 두 점에서 만나려고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이 해가 몇 개다? 두 개다 돼버리죠, 실근이. 판별식 쓰면 돼요. 그럼 판별식 씁니다. 또 4분의 D입니다. 4분의 D 쓰면 B-제곱 4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C. 요거 두고 정리하면요. 4 마이너스 2 플러스 2K 돼서 얘는 2K 플러스 2가 됩니다. 됐나요? 다 됐죠? 끝났네요. 그럼 1번. 2K 플러스 2는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두 번째 2번, 2K 플러스 2는 0이다. 3번, 2K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요렇게 돼버리고, 맞나요? 요거 해고합니다. 양변을 2로 나누고 이항해버리면 K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얘는 K는 마이너스 1이다. 얘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1, 2, 3번의 답은 얘가 되겠죠. 됩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되겠어요?